그러게 말이에요. 어떻게 매제는 그걸 모를 수가 있죠? 일단 구서방의 상황 파악하러 중국으로 갔으니 돌아오면 뭔가 얘기가 있겠지. 엄마! 동탁아, 일단 네 엄마 방으로 좀 모셔라. 네, 엄마 들어가요. 윤재 씨 이제 어떡해. 엄마 괜찮아요? 동탁이 그만 나가봐. 네. 당신 괜찮아요? 여보, 중국 지사가 안 지워지다뇨. 믿기지가 않아요. 당신 그동안 중국 지사에 돈을 얼마나 보낸 거예요? 구서방에 달라는 대로 보냈어요. 돈 달라는 이유가 뭐였어요? 공사가 지연되기도 하고 그쪽 건설업체에 접대비며 자재비가 든다고. 그리고 최근엔 인테리어 비용이 갑자기 늘어났기도 했고요. 아니, 그 많은 돈을 달라는 대로 다 줬단 말이에요? 그런 구서방이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해요? 자금은 어떻게 조달했어요? 회사 자금으로는 부족했을 텐데.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. 대출이요?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그렇게 무리해서 추진을 하면 어떡해요? 중국 지사가 완공되면 이 정도 투자금은 먹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. 대출금 상환일 언제예요? 지났어요. 은행에서 지금 독촉 중이고요. 여보, 그럼 그 돈들은 대체 다 어디로 날아간 거예요? 내가 지금 그걸 알면 이러고 있겠어요? 전기료 때문에 매출도 반으로 줄었는데 중국 지사가 안 지어지다니. 여보, 이제 우리가 그 돈을 다 어떻게 갚아요? 우리 회사 이제 어떻게 해요?